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장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진단 확인서인가? 근데 그게 보건증이라고 부르는데 보건증이 필요해요. 보건증 검사 때문에 검사하러 보건소에 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좀 두 번 일을 하는 게,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보건소에 갔어요. 갔더니 내가 지금 근데 누나랑 같이 살고 있고 누나 집에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이쪽으로 인천으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업장을 하려고 하는 장소도 전에 희망상가 당첨된 그 계약된 장소도 인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할 구역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해당 구에 구민들이 발급이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천은 이런지 아니면은 뭐 전국 보건소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당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에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는 등본 같은 걸 확인이 되는데, 이게 또 뭐 혹시나 사업장이나 이런 게 뭐 거기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이렇게 뭐 계약서 같은 것도 뭐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까 오늘은 계약서도 챙기고 지금 보건소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증은 1층이겠지? 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으러 오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세요. 네.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아주 신속하게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한 거는 약간 피부 보는 거, 검진이랑 항문 주시는 거 하고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한 5분 걸렸나? 결과는 5일 뒤에 나오는데 찾으러 와도 되고, 공인인증서 있으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되니까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많더란 말이지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식품 제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LH 희망상가의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업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 보건증이랑 위생교육을 받아야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보건증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나 식품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로 보건증을 받아야 돼요. 정식 명칭이 건강검진 확인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보건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통하고 있어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합격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건 음식점에 일할 때도 대표자가 아니라 그 일하는 직원들도 이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거는 주기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소를 이용할 때 저는 이제 옛날에 식당에 일할 때는 그냥 당연히 그 일하는 동네 가가지고 검사를 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인천에 있는 보건소에 가면서 해당 지역마다 조금씩 검사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그 해당 지역에 보건소의 관할 구역이 있겠죠. 해당 구민 아니면은 해당 구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한 거예요. 진료도 그렇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천 지역에 그 해당 구에 있는 보건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그 사업장은 인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누나 집에 같이 살고 있지만 유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지역 주민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사업장으로 얻고자 하는 지역이 김포이기 때문에 김포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검사는 이번에 갔던 데는 피부 검사랑 이제 항문에 면봉을 넣었다가 그걸 가지고 뭐 검사하는 건데, 그게 이제 대장균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엑스레이 검사, 흉부 검사를 하는데, 자잘한 이렇게 뭐 피부 검사하고 하는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이제 항문에 넣는 거, 이게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인상 깊은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 진짜 검사하시는 분이 면봉을 주면서 이거를 항문에 몇 센치 넣었다가
빼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면봉에 넣었다가 다시 그 검사원한테 그대로 그 면봉 그대로 전달하는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예전에 진짜 제일 처음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좀 약간 좀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턱 용기에 들어있는 면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면봉을 이렇게 이제 넣었다가 다시 뺀 다음에 용기를 막아가지고 다시 면기만 전달하는, 조금 더 그 덜 불쾌하게 바뀌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검사를 하면 됩니다. 아, 검사하고 나면은 시간은 뭐 한 10분 내외로,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밀리지 않는 이상은 10분 내외로 검사는 다 끝나고요. 그리고 검사하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직접 방문해서 검사지 결과를 수령하던가, 아니면은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사실상 집에서 프린터가 있으면 그냥 공인인증서로 출력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접수할 때 접수증에 보면은 어디서 출력할 수 있는지 안내 문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보건소에서 출입 자체가 안 되고 검사를 받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검사도 어느 정도 생략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검사가 다 가능하니까 이제 식품 관련 종사자나 이제 요식업, 외식업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수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1인당 3,000원 정도로 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제가 정확한 대상이 누가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식품 제조업, 뭐 즉석 판매 제조업, 그리고 음식점, 단체 급식 등의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식품 제조업을 이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위생교육을 받게 되었고요. 위생교육이라는 게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주관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최초 이게 사업장을 내고 최초의 1회 교육 때는 집체교육을 해야 돼요. 해당 교육장에 가서 모여가지고 교재를 받아가지고 실제 그걸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회차부터는 교육을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최초 교육이기 때문에 그 여의도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 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 신청해서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이 전국적으로 있긴 한데 뭐 매주마다 매일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 단위로 교육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달 교육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월 뭐 한 뭐 20번씩 있고 이런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4번 정도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제일 가까워서 그쪽에 가긴 갔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매월 있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달 정도에 이제 한 뭐 며칠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교육이 매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식품 관련 업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분은 좀 빨리 서둘러서 교육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육을 여의도에서 하는데도 한 교육대 120명 정도가 정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20명도 금방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상 제가 원하는 날에 교육을 접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날에 급하게 접수를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위생교육 수료증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빨리 교육을 신청을 해놔야지, 혹시나 임대차 계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직전에 위생교육을 하겠다 하는데 교육기간을 만약에 놓쳐버렸다, 사람들이 많이 해서 빨리 예약이 마감되다 보니까 여차하면은 교육이 다음 달로 미뤄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한 두세 달 뒤에 넘어가면은 심하게 되는 한 분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까지 해놓고 이 위생교육을 준비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교육이 다음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지금 이 교육 때문에 이제 두세 달까지 미뤄지게 된다면은 월세를 한 두세 달을 그냥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가 주소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장이라던가 이름을 이런 걸 정하지 않아도 위생교육을 신청이 가능하고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은 진짜 빠르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효기간이 1년인가 2년인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장을 준비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위생교육을 먼저 받고 시작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위생교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이고요
하루에 교육을 8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9시에 가서 6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요. 교육이라는 게 거의 뭐 전문적인 수업보다는 상식에 가까운 소양 교육 정도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막 길게 하면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이나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는 분들, 딴짓하는 분들 엄청 많이 있어요. 저도 좀 뭐 교육 들으면서 많이 졸기도 졸았고, 하지만 이제 이게 그 교육이 중간중간에 출석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석 확인을 QR코드로 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해요. 이거 교육을 들으시는 동안에 하루는 그냥 통으로 비워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찍 준비해가지고 교육 일정 같은 거를 본인의 일정과 잘 맞게 미리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받고 느낀 거는, 이제 여의도의 점심시간을 제가 처음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여의도에는 뭐 빌딩 숲이다, 직장이 많다, 요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도 휴게 시간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저도 나가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는지,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원들 거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식당, 뭐 어디 가게 이런 데 사람이 다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꽉 차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흡연 부스 이런 데도 미어 터져요. 그냥 그쪽 흡연 부스에는 그냥 공장처럼 그 담배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아, 그래서 제가 한 20분을 돌아다녔는데 식당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패스트푸드점 같은데 정도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또 사람이 엄청 붐비고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또 날도 덥고 막 그렇게 사람 많은 걸 보니까 질려가지고 별로 좀 입맛이 없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편의점에서 뭐 그냥 뭐 때우고 그냥 다시 교육을 하루 종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생교육하고 보건증까지 수료하면서 이제 진짜 사업자 등록증을 하기 위해서 집기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도면대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을 할 건데, 예전에 음식점을 하긴 했지만 식품 제조업을 새로 준비하면서 좀 많이 몰랐던 부분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 이렇게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있었던 위생교육이나 보건증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기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런 식품 제조업을 준비할 때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